후원금 의혹도 제기됐습니다. 후원금 내역 공개하실 건가요? 후원금 내역은 지금도 공개돼 있습니다. 제발 살펴봐 주세요. 왜 보지 않고 말씀하시는 겁니까? 우리는 후원금 가운데 한 가지 항목에 집중했습니다. 케어 측은 2008년부터 땅 한 평 사기 모금을 진행했습니다. 구조한 동물들을 돌보기 위해 넓고 쾌적한 보호소 부지 마련이 목적이었습니다. 2012년 무렵 모은 기부금이 1억 9천여만 원이었습니다. 그런데 통장에 땅을 살 돈이 진작에 모여졌는데 약간 안 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쓰려는 거를 많이 하는. 근데 지금도 왜 보호소, 그러니까 그 안락사를 안 시키기 위해서 보호소를 하나를 더 했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저는. 맞아요. 비용이 항상 있어요, 돈은. 땅 한 평 사기로 했을 때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모였어요.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았어요. 그때 취지는 어쨌든 뭐 땅을 살려는 거였죠. 보호소의 땅. 그렇죠. 땅 한 평으로 모은 기부금은 얼마였을까? 케어 내부 회계 장부 가운데 일부를 입수해 모금 통장을 찾아봤습니다. B영리단체치고는 통장 자체의 개수가 많았습니다. 확인한 계좌만 해도 50개가 넘었습니다. 그중 땅 한 평 기부금 공식 통장은 2개. 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수상한 흐름을 발견했습니다. 다른 사람 통장을 거쳐 3개의 개인 명의 통장으로 분산됩니다. 모두 박소연 대표 개인 명의의 통장이었습니다. 전 여태까지 단체 통장을 제가 한 번도, 전 지금도 기본 몰라요.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어요.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수많은 공격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수단을 얻는 건 내가 단체 돈을 건드리지 않았으다. 동물사람추천협회는 지금까지 단체 명의 통장이 개설이 되고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굳이 개인 명의 통장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그 사용에 있어서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. 적절한 내부 통제도가 갖춰져 있다면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겠죠. 1억 9천여만 원의 땅 기부금은 2012년 2월 새로 만들어진 박소연 개인 통장 3개로 다시 옮겨갑니다. 1천만 원까지 이게 조회 기록 안 되는 1천만 원짜리는 실제로 2억 있는 돈이잖아요. 그렇죠? 2억 있는 돈이 당시 땅 한 평 사기 모금 잔액은 2억이었습니다. 박소연 대표가 말한 모금액은 5천만 원. 차이가 큽니다. 이관센터를 만들면서 그 돈을 이제 이관센터에 보증금으로 들어가죠. 그래서 박 대표는 땅 사기 기부금을 입양센터 보증금에 넣었다고 고백했습니다. 보호소와는 달리 케어 측이 입양을 목적으로 서울에 만들어 놓은 센터였습니다. 보증금이라는 돈은 묶어놓는 돈이잖아요. 어차피 우리가 보호소로 지금 당장 땅을 사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된다고 저는 지금도 보지 않고요. 2011년 당시 입양센터의 보증금을 확인한 결과 두 건물 보증금을 합쳐도 8천만 원. 박소연 대표에게 건물 보증금의 내역을 요청했지만 용도를 정해서 모은 돈은 기본적으로 거기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. 그런데 다른 곳에 전용을 했다면 그것만으로 이제 또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. 적이지 않았어요. 적어도 케어 후원자들에게 동의는 구했을까요? 커뮤니티에서 그 돈은 거기 그냥 고정으로 있어야 되는 돈인가 그랬죠. 쭉 있어야 되는 거 유용할 것 같은 물어봐야지 공식으로. 아무리 홈페이지 쳐다봐도 공식적으로 물어본 게 없더라고. 공지사항이나 이메일까지 모두 확인했지만 해당 내용은 없었다고 합니다. 이거는 문제될 수 있으니까 총회 때 회원들한테 이야기하라고 해서 그때 구두를 설명했지 자료를 남겨놓은 건 하나도 없어요.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명세 보고서에 회계감사 기관의 그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중후관청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동물사랑실천협회의 자금의 그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대하여는 이런 회계감사 절차가 진행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B
비영리단체 기부금의 경우 지자체가 회계감사를 해야 합니다. 땅이라는 거는 또 부동산 자산 형성에서 땅을 사는 기금을 모집할 수는 없어요. 우리는 등록 안 해줘요. 그 뭐 땅 산다라는 말 그런 건 없었어요. 여전히 밝혀지지 않는 의혹에 박소연 대표는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. 이사진이라는 게 있지만 당사도 존재하고 명목상 직책도 존재했거든요. 아무도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권한 있거나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. 오로지 박소연 대표만이 아니라. 그렇죠. 케어 사태로 아직은 미숙한 동물보호운동의 현 주소가 드러났습니다. 인간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 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. 동물 운동이 어떤 외부에서 소외된 채 굉장히 어떤 너무나 열악한 현실에서 계속 비합리적으로 비상식적인 테두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의제로 사회적 광장으로 나와서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그런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운동의 방향으로 통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